물속에서의 전복은 여러분들이 아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전복의 눈이 보이시나요? 수상한 생선. 오늘은 전복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전복은 부드러운 몸을 가지는 연체동물입니다. 연체동물들은 발의 위치와 형태가 아주 중요한 분류 기준입니다. 문어, 오징어처럼 발이 머리에 달리면 두 종류이고, 조개류 같은 경우는 도끼 모양의 발을 가져서 두 종류라고도 불리죠. 그렇다면 전복의 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복은 발이 배 부분에 있는 복 종류입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전복의 발인 거죠. 전복은 납작한 폐각 때문에 조개로 오해를 받지만, 두 개의 폐각을 가지는 조개와 달리 전복은 하나의 폐각만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복은 조개보다 달팽이에 훨씬 가까운 동물이죠. 같은 복 종류에는 달팽이, 소라, 고둥 등이 있는데 모두 폐각이 나선형으로 감겨져 있죠? 전복의 폐각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오늘 전복 해부는 달팽이와 비슷한 점을 생각하며 보시면 조금 더 맛없어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복 해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짝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살아있는 전복을 한번 보시죠. 전복은 꽤나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몸을 뒤집고 배에 있는 발을 물결처럼 움직이며 이동합니다. 이때 전복의 발은 흡입력이 굉장히 강해서 도구가 없으면 떼어내기 힘들 정도죠. 그리고 여기 더듬이가 한 쌍 나오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전복의 머리 부분입니다. 옆에서 보면 전복은 한 쌍의 더듬이 옆에 눈도 있습니다. 좀 충격이죠? 확대해보면 전복의 눈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눈과 더듬이 밑으로 입이 위치하는데, 이 입으로 해조류들을 갉아먹으며 살아가죠. 자, 그럼 이제 전복 내부를 보기 위해 몸과 폐각을 분리하겠습니다. 전복은 폐각과 몸이 폐각근이라는 근육으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폐각근을 잘라주면 분리가 되는데, 이때는 숟가락보다 좋은 도구를 못 봤습니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폐각근을 잘라주면 폐각이 분리가 되죠. 여기가 바로 폐각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전복의 머리 부분인데, 머리 옆쪽에는 아가미가 한 쌍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미 아래쪽에는 뜬금없게도 항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똥이 나오죠. 전복의 소화관은 머리 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장이 몸을 둘러서 아가미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항문이 여기에 위치하는데, 이 애매한 항문의 위치는 폐각을 덮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폐각의 이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외부로 물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복은 여기로 드나드는 물을 이용해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배설물도 배출하는 거죠. 정자와 난자도 이 구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미와 항문이 여기 같은 쪽에 위치했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전복의 머리 부분을 갈라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기관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이 길쭉한 것은 대부분 식도로 오해하시는데, 이것은 치설이라는 전복의 혀입니다. 치설은 말 그대로 이빨이 있는 혀인데, 확대해보면 이빨이 이렇게 톱니처럼 나열된 구조이죠. 전복은 이 치설을 이용해서 해조류를 갉아먹습니다. 이 앞부분은 오돈토포어라고 불리는 기관인데, 치설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죠. 달팽이와 소라도 이 치설을 이용해서 먹이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여기 뿔처럼 생긴 부분을 내장으로 많이 드시는데, 이것은 정확히는 전복의 생식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색을 띠면 암컷이고, 수컷은 이렇게 베이지색을 띠죠. 마지막으로 여기 투명한 부분은 전복의 심장입니다. 전복의 혈액은 투명해서 심장도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전복의 심장은 이렇게 수축합니다. 전복 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전복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질기지 않도록 다져주고 푹 삶아서 얇게 썰어줍니다. 세바스찬이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먼저 주고 전복을 밑에서 한 장. 오! 세바스찬은 전복도 안 좋아하나 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상한 것들을 과학으로 밝힌다. 수상한 생선이었습니다.